김밥에 툭 얹기만 해도 입맛 확 돋는다고 하는데요. 한정입니다. 오늘의 자정 메뉴의 주인공은 우리 굴자셔. 아유, 마지막에 끝내주는데 뭐. 간을 따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바로 그 어리굴젓입니다. 빨간 어리굴젓 한 점이면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다.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한 끝맛이 입맛을 계속 당기니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된다고 합니다. 치명적이에요. 아, 맛있다. 어리굴젓이 짜지도 않고 뭐라 그럴까 달콤하고. 이게 간을 또 어리굴젓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맛있어요. 이때 손님들의 눈길 한 몸에 받으며 등장하는 조인자. 바구니? 저 물 따고 오신 거예요? 예. 네, 아유 맛있다 좋다. 예 예. 아주 맛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시간대 잘 맞춘 단골들만 맛볼 수 있다는 갓 수확한 굴. 바로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많은 사람 오겠지만 지금 따서 먹기 때문에 항상 싱싱하고 향미가 그대로 살아있어. 굴맛이 아주 굴맛합니다. 싱싱한 굴을 사용하니 주문 세례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상다리 휘어지도록 나온 굴 요리 한상. 영양 가득 품은 돌솥 굴밥부터 진한 국물의 굴 국밥과 굴이 잔뜩 들어간 굴전까지. 시선 강탈하는 굴 요리 속에서 독보적인 존재감 자랑하는 진짜 주인공 어리굴젓.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어리굴젓 올려 먹으면 입안에 바다향이 가득 퍼진답니다. 어디에 올려 먹어도 보장된 맛. 어떤 음식과도 찰떡궁합을 자랑한답니다. 어리굴젓 거덜나게 생겼어. 자연산으로 만든 어리굴젓이라 훨씬 맛있지. 산없이 먹고 있어. 근데요. 먹어도 먹어도 모자르다. 추가 주문 부르는 어리굴젓 맛에 주인장이 마련한 특단의 조치. 아, 나 진짜 이거 난 이게 제일 좋아. 또 보았습니다. 맛있으세요. 이만큼 뜨면 밥을 얼만큼 드시려고? 아, 여기 무한 셀프예요. 어, 어리굴젓이요? 네. 무제? 아, 사장님이 그냥 푸짐하시네, 얼굴 보니까. 얼굴이 그냥 푸짐하셔. 드세요. 제가 따온 거니까 많이 잡았어요. 진짜 맛있어. 아니, 굴젓이 이렇게 혼자로 계속 주는 데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드시면? 아니, 그냥 맛이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먹는 사람이 푸짐하게 먹어서 좋은데 이제 여기 사장님은 뭐 이거 이렇게 많이 주고도 남나 또 모르지.